자, 지난 시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클래시컬한 미케닉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그 미닝을 또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세마이 클래시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 WKB 어프락시메이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WKB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우물 포텐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주는 그 솔루션 자체는 인테그랄 형식이 페이스 텀의 웨이브 펑션의 페이즈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접근 상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맞춰주는 게 최적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WKB 어프락시메이션은 그 클래스컬 터닝 포인트 근방으로 가게 되면 그 어프락시메이션이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K가 0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0이 되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식에서 작다고 생각한 거를 더 이상 작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해서 터닝 포인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만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그 웨이브 솔루션들이 맞게 되는데 그걸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려면 과연 그 솔루션이 정확하게 어떤 폼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리니어한 포텐셜을 일단 생각을 해가지고요. 리니어한 포텐셜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 모양의 포텐셜이 있을 때 터닝 포인트 근방에서 리니어하게 근사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리니어 포텐셜을 가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방정식,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에어리 펑션으로 얻어졌었죠. 그죠? 바로 이게 그 이 터닝 포인트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모양을 갖나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면 그걸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솔루션과 매칭을 해서 페이즈의 그 접근 상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에어리 펑션에서 이 G가 파지티브하게 G가 파지티브하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G가 파지티브하게 가는 영역에서의 그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걸 계산을 할 때 새들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 접근식 자체는 상당히 계산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으로부터 이게 이 접근이 어떻게 어떤 대표 값을 가지고 써질 수 있나 그거를 본 거고 그때 앞에 g라는 이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크게 된다면 그런 리밋에서는 결국 이게 소위 새들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나머지 팩터의 극값에 근방에서 정확히 맞게 될 거라는 게 바로 새들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의 의미입니다. 그 메서드 오브 스티피스 디펜스 디센트라는 것, 스티피스 디펜스 디센트라는 것도 여기 붙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극값이에요. 극값을 쫓아서 이 접근값을 가게 그 접근값을 계산을 하다 보면 수렴에 가는 게 이게 바로 0이 되는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수렴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게 바로 새들 포인트죠. 해서 g가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경우 우리가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바로 그 새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 이퀘이션을 얻었고요. 그 새들 포인트를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는데 플러스 1 쪽은 안 돼요. 플러스 1 쪽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적분이 수렴을 하지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런 적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컨투어가 이 두 플레인을 지나는 컨투어인데 당연히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직선으로 올라가는 컨투어는 마이너스 1을 통과하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컨투어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근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1차 근사를 하고 해봤더니 바로 이게 바로 가우시안 적분 형태로 적혀야 돼서 계산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로 터닝 포인트에서 파지티브한 쪽, 그러니까 포텐셜 밑에 있는 쪽이죠. 포텐셜 밑에 있는 쪽에서 그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를 봤더니 익스포네셜리 디케잉하는 그런 말이 되는 비헤이비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얻은 그 웨이브 펑션과 맞춰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이때는 S를 좀 다르게 치환을 해야 이게 수렴이 될것 같은 그런 인테그랜드가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데, Z의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에어리 펑션을 다시 써보게 되면, 네. 새로운 변수 t에 대한 적분으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게 될 거예요. g 절대값의 2분의 3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분의 t 3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t 플레인 자체는 뭐 s 플레인이랑 일단 똑같아요. 그래서 c1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은 원래는 왼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을 해서 바뀌어야 돼, 뒤집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C1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리얼티. 그렇죠? C1이 원래는 위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사인 때문에 뒤집혔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컨투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적분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안으로 넣어줍시다. 그러면 넣어주고 컨투어의 방향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컨투어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게 C바. 그렇죠?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샌드 포인트 어프록시메이션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t 플러스 3분의 t 3승, 이건 그 값을 어디에서 갔냐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가져요. 그죠? 이 두 개 다 새드 포인트가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단 말이죠. 플러스 i 마이너스 i. 그리고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지나야 되고요. 이 부분을 지나야 돼요. 자, C1 컨투어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컨투어죠. 그렇죠? C1 바 컨투어는.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컨투어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컨트롤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걸 좀더 식으로 엄밀하게 적으려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컨트롤의 방향이 앵글이 45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45도 앵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새드 포인트 근방에서 새드 포인트 근방에서, 자, 위로 올라가는 부분, 이때 t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일단 i를 지나야 될 테고, 그렇죠? 45도 근방으로 여기 플러스 i죠. 45도로 올라가니까 e2d 4분의 파이 i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퀘어 루트 i고,
새로운 변수 크시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때 얘는 이 2D 4분의 파이 i 식으로 적으면 스퀘어루트 2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 마이너스 i죠. 이때는 t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빼기 그것이 스퀘어루트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때 얘는 이 2d 마이너스 4분의 파이 i가 되고 얘는 1 빼기 스퀘어루트 i 아 1 빼기 i죠. 스퀘어루트가 아니라 이렇게 써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을 가지고 이런 라인을 가지고 이 근방 이두 부분은 적분이 기술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새드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의 의미가 그 근방이 적분을 대체 대표한다는 거죠. 자, 그 근방에서 이제 적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여기 펑션은 이제 근사적으로 저 두 점의 적분을 합으로 대체가 될 텐데 원래 게 이거였죠? 그리고 저두 개의 합으로 대체가 될 텐데 자, 이 인테그랜드가 플러스 i, 마이너스 i 근방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한번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 상수 텀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리딩 오더 텀이 크시 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3분의 2i 빼기 크시 제곱이 됩니다. 요걸 알고 있을 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change of variable 해줘야 되는데 t 대신에 크시가 나오는데 square root of i 또는 square root of minus i가 있죠. 그죠? 걔는 e2g 4분의 파이 i가 되니까 얘를 exponential로 그냥 고쳐서 적고요. 이제 적분을 적읍시다. 이제 플러스 i 근방에서 얘를 L 플러스라고 치고요. 얘를 L 마이너스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적분은 저 근방에서만 중요하니까 L 플러스 적분. 글씨. 이제 다 적어주면. 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플러스 i 근방에서의 적분이에요. 수렴하죠. 얘 때문에. 그죠? 잘 수렴을 해요. g가 크더라도. g가 크더라도 이쪽에 i가 있으니까 이건 어디론가 갈 텐데, 페이지가. 이 크시 때문에 잘 수렴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2d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i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에 대한 적분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 2d 3분의 2 빼기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면 얘는 그냥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니까 적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불행히도 이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어플락시메이션을 하자면 이 적분이 이 새드 포인트 근방에서만 중요하다 그거죠. 그죠? 왜 중요하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컨트리뷰션이 작은 거죠. 해서 어차피 다른 부분은 작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중요하니까 이걸 연장을 해서 쭉 따라 올라오고 쭉 따라 올라가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어차피 저 세트 포인트에서 멀어지면 적분은 컨트리뷰션 안 해요. 해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면 이제 가우시안 인테그랄로부터 적분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해서 계산을 하면 제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하고요. 이제 e2d y 4분의 파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도 2d 들어오면 4분의 파이 역시 안으로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i 나누기 exponential i plus something 마이너스 i something이니까 sin이 되겠죠. 그래서 sin 펑션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최종 해고. 얘를 코사인 형태로 바꿔 쓴다면 코사인 형태로 바꿔 쓴다면 사인에다가 이제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으로 바꿔 쓴다면 다음과 같이 써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익스포넨셜이 디케잉이었고, 우리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지금 이런 포텐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디케이를 할 테고, 여기서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 테니까 플레인 웨이브 쪽에서는 코사인으로 오실레이션을 잘 하는, 또는 사인으로 오실레이션을 잘 하는 그런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를 얻었어요. 해서 이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랑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꼴이랑 맞춰보면 이제 페이즈의 그 적분 컨스턴트를 적분 상수를 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시당초 생각하던 포텐셜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2고 x1 x2 요거였죠? 그렇죠? 자, 쉬운 거부터 봅시다. i 영역, 1번 영역. 1번 영역에서는 exponentially decaying 하는 그런 솔루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KB를 폼을 적어 보면 얘가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떼고 익스포네셜에 그 페이스 텀만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x가 이때는 x1보다 밑에 있으니까 x부터 x1까지 적분으로 적어주면 뭔가 적분이 잘 되겠죠. 깔끔하게 적히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리니어 포텐셜에 대한 에어리 펑션의 그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로부터 이 익스포넨셜 비헤이비어랑 매칭을 하려면 여기서는 포텐셜의 모양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렇죠? 해서 이때는 이제 g를
이렇게 놓고 매칭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W, X, W가 아니라 이제 포텐셜은 이제 리니어 근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V 프라임. 그렇죠? 여기서 X1이 들어가요. 앞에. 아까는 X 빼기 XC였고.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WKB approximation의 그 asymptotic behavior를 갖고 와서 보면 잘 맞는데 이 phase가 아까는 z의 2분의 3승이었죠. 그쵸?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 근방에서 리니어한 걸로 집어넣고 적분을 해보면 되죠. 해보면 이게 C의 2분의 3승이 잘 나와요. 적분을 해보면 앞에 이제 적분 상수가 3분의 2가 나오고 잘 나옴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해서 1번에서는 뭐 별로 그 적분 상수를 더 도입할 거 없이 잘 맞아요. 얘는 그냥 열의 솔루션 오브 열 펑션 오브 C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C가 플러스 파지티브로 갈 때예요. 오케이? 그렇죠? G가 플러스 파지티브로 갈 때면 A가 X1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별로 뭐 적분 상수 같은 게 필요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잘 해결이 되고 이제 또 쉬운 영역이 3번 영역이에요. 3번 영역에서 WKB 솔루션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X가 X2보다 크니까 자, 3번 영역과 이제 3번 영역을 살펴보면 이 터닝 포인트 근방에서의 형식 모양이 우리가 고려하던 것과 정확히 똑같죠. 그죠? 해서 이땐 뭐 G를 하던 대로 놓으면 될 테고 2 이렇게 놓으면 될 테고 이제 적분을 한 거랑 이제 이걸 리니어라이즈를 해가지고 V를 리니어라이즈를 해가지고 적분한 거랑 맞춰보면 잘 맞다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해서 이때도 솔루션은 그냥 에어리 펑션이 됩니다. 물론 G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G는 X가 X2보다 무지하게 크니까 그렇죠? 해서 별다른 적분 상수가 여기서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2번이죠. 자, 2번 영역을 살펴보면 폼이 두 개가 가능해요. 일단 자, 1번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올 것이냐 3번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올 것이냐 그런 두 가지의 형식이 가능한데 자, 일단 터닝 포인트를 X1으로 설정을 하고 하느냐 그러면 1번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터닝 포인트를 X1으로 설정을 하고 하는 거냐 그러면 WKB approximation이 이런 식으로 적히게 돼요. 원래는 exponential 플러스 이제 플러스 i 뭐 마이너스 i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된 형태가 되지만 에어리 펑션이 마이너스 g에 대해서 g에서 어떠한 어셉토틱 비헤이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쓰면 일단 코사인으로 맞춰 주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얘가 바로
코사인하고 이게 바로 에어리 펑션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가 맞게 적어서 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집어 넣어줘야 이제 리니어라이즈 된 포텐셜과 포텐셜의 그 답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터닝 포인트를 x2로 설정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x2를 기준으로 에어리 펑션의 그 또 솔루션을 갖다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적으면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될 테지만 x부터 x2까지, 얘는 x1부터 x였고 페이지가 돌고 이게 2분의 4, 3분의 2 z의 2분의 3승이었죠. 또 적히고 그리고 4분의 파이가 또 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해서 두 가지 가능한 이제 표현이 생겨요. 하나는 x1 기준을 적는 거고 하나는 x2 기준을 적는 거고. 그렇죠? 근데 두 개는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영역에서, 이번 영역에서 솔루션이 하나로 딱잘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x1으로부터 보나 x2로부터 보나 페이즈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그죠? 이게 유니크하게 결정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니크하다는 거는 X랑 상관없이 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쵸? X랑 상관없이 뭔가를 끄집어내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X가 밑에 있고, 여기서는 X가 위에 있고. 그쵸?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코사인은 좌우로 시메트릭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 하나를 얻게 되겠죠.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뭔가 둥둥둥 나오고, 이게 이제 터닝포인트 x1으로부터 계산한 그 WKB 어프락시메이션에다가 에어리 펑션의 그 지식을 사용한 적분 상수를 넣은 그런 거고요. 그 페이즈고, 이거랑 2번으로부터 가는 페이즈인데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보자고요. 그래도 코사인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입시다. 마이너스. 그래서 x부터 x2까지 똑같은 인테그란드가 나오고 이제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페이즈는 n파이를 더하거나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더해보자고요. n파이. 그렇죠? 그래도 코사인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적분을 왼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저거를 오른쪽으로 넘기거나 했을 때 x가 없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두 적분이 덧셈이 되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한 대 모으면 이제 x가 없어지게 되고 뭔가 x 인디펜던트한 조건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이 적히는 거죠. 4분의 파이도 넘어가서 2분의 파이 되고 n파이가 정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종의 퀀타이제이션 룰이 하나가 생기죠. n은 인티저니까요, 그렇죠? 자, WKB 어프락시메이션만 해가지고 웨이브 펑션을 적어 놨을 때는 에너지가 기분이니까 이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해서 2번 영역을 볼 때도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그 웨이브 펑션은 그냥 기분이에 대한 웨이브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퀀텀 웨일이 있으면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에어리 펑션의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로부터 WKB 솔루션의 페이즈를 잘 맞춰보고, 그러면 이제 4분의 파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유니크한 어떤 클로즈 폼으로 만들면 거기서부터 퀀타이제이션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WKB approximation으로 만들어낸 그런 에너지 퀀타이제이션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알고 있는 퀀타이제이션 조건 맞춰보면 비슷한 게 존머펠트 윌슨 퀀티제이션 컨디션이 있는데 어떤 궤도 운동을 하는 그런 개에서 P하고 DQ를 이렇게 서큘러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플랑크 상수의 어떤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컨디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머펠트 웨슨 퀀티제이션이거든요. 보면 일단 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H 대신에 H 빠졌구나. H 대신에 우리는 H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비슷해요. 물론 다루고 있는 시스템 달라요. 여기는 이제 궤도 운동은 아니고요. 우리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WKB approximation을 사용해서 그 퀀텀 웰에서 에너지 퀀티제이션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 드브로이 웨이브랭스하고 포텐셜이 변하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변하는 그런 티피컬한 랭스 스케일과의 비교로부터 이제 슬로우리 베어링하는 포텐셜이 돼야 이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맞다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숏 웨이브랭스하고 이제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입장에서 숏 웨이브랭스하고 이퀴벌런트한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세마이 클래시컬인지는 뭐가 클래시컬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물론 그 랭스 스케일의 비교로부터는 일단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어떤 퀀텀 랭스니까 그거보다는 랭스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 뭐 클래시컬하다. 그런 나이브한 논의는 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클래시컬한 게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모르면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왜 클래시컬과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코레스폰던스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딱 봐도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우리가 아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방정식들은 다 파티클을 기술하는 방정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엄연히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그 이퀘이션 모션들을 확장하면 마치 웨이브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볼 것은 해밀턴 자코비 테어리입니다. 이거는 고급 고전역학 들으면은 분명히 다 배우긴 할 텐데 되게 약식 버전의 되게 간단한 버전의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해밀턴 자코비 테어리는 해밀토니안을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액션을 다루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익히 아는 폼이에요.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나오는 그 액션이 맞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다 시간의 함수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B라는 이 심볼은 복잡해서 간단히 쓰기 위한 심볼인데 컨피규레이션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B라는 심볼이 의미하는 것은
B점에서, 즉 끝점에서의 코디네이트와 타임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자유도가 F개라면 Q1부터 QF까지 있겠죠? 이게 이제 TB일 때 있다는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A라는 게 나타내는 것도 Q1 TA부터 QF TA까지 이런 코디네이트의 집합을 간단히 줄여쓰기 위한 겁니다. 자.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나오는 그 액션이 맞는데 사실 여기서 들어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우리가 다루는 액션은 패스의 그 베리에이션을 보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모든 패스가 다 들어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클래시컬 메커니스의 방정식들, 즉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결정된 그런 트라젝토리를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말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라그랑지안을 적분을 한 건데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트라젝토리라는 거는 피지컬 트라젝토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임의의 트라젝토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진짜 파티클이 따라가는 그런 트라젝토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이 트라젝토리가 결정되는 그런 트라젝토리를 말하는 거죠. 이 A에서 B점까지, 즉 시간 TA에서 코디네이트로부터 시간 TB의 코디네이트로까지 이제 적분을 해나가는데 피지컬한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적분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고요. 자, 그럼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했듯이 한번 여기다가 베리에이션을 치워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제 델타 심볼의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라그랑지안은 Q와 Q돗 그리고 타임의 함수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일단 L이 Q의 함수니까 이런 텀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코디네이트를 붙여준다면 i로 쓰고 이제 합해주는 거는 이제 귀찮아서 안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Q도세 함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부분 적분을 해주면 더하기죠. 부분 적분을 해주면 나오는 텀이 뭐가 있죠? 일단 적분돼서 밖으로 나가는 텀은 뭐가 있을까요? 적분돼서 밖으로 나가는 텀은 이 뒤에 걸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dqi가 나올 거고요. 이제 미분 적분해서 적분 안에 써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dt 얘를 미분을 해주고 뒤에 거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델타 q로 이제 묶어주면 델타 q를 묶어주면 우리가 익히 하는 그 폼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지컬한 패스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서 변비는 그 베리에이션을 할 때랑 좀 다른 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피지컬 패스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되고. 그리고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할 때는 처음 지점, 처음 시작하는 점이랑 끝나는 점의 베리에이션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먼저 고정을 해놓고 패스의 베리에이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피지컬한 패스를 따라가는데 이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어요. 얘는 0이 아니죠. 이게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하고 다른 점이죠. 해서 적으면 결과적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히겠죠. 이 라그랑지 안을 Q 도수로 미분한 게 P니까 이제 바로 모멘텀을 갖고 와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액션을 우리가 정의한 그 클래식한 액션을 밸류에이션 취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로 델타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 액션의 밸류에이션을 써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일단 액션이 의존하는 함수가 Q이니까 그렇죠? Q이니까 다음과 같이 바로 쓸 수가 있겠죠. Partial sure. 먼저 B-coordinate부터 먼저 취해보면 Partial S, Partial Q, B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코디네이트 하나가 QA에 대한 코디네이트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QA에 대한 미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I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맞춰보면 이와 이와 같은 의미예요. QI의 TB는 QI, QBI라고 써도 됩니다. 해서 맞춰보면 이제 이렇게 묶이고요. 이렇게 묶이겠죠. 그렇죠? 해서 우리의 액션이 주는 derived quantity는 바로 모멘텀이 돼요. PBI. 그 끝점에서의 모멘텀을 이제는 액션의 미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액션을 끝점의 좌표로 미분하면 바로 끝점에 모멘텀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니셜 포인트의 모멘텀은 지금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겠죠. 저기 마이너스니까 저 마이너스 파셜 S, 파셜 Q, A, R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이 모멘텀들은 이 상황 우리가 주어지 그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 모멘텀들은 다 이 시작점이랑 마지막 점의 함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작점과 마지막 점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액션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액션의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점과 끝점. 그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얘를 고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때 우리의 액션은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S는 이제 B만의 함수가 될 거고, 그렇죠? A가 고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고정된 시간으로부터 고정된 타임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액션을 TB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TB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얘는 고정이고 이 윗,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L에 TB가 되겠죠. 그렇죠? TN은 고정이니까. 그리고 이 S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해주면 그 표현식이, S에 대한 표현식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S에도 time dependence가 있을 테니까 S에는 B하고 A가 들어가는데 B하고 A에 다 time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A는 고정이고 해서 이런 기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partial S, partial TB의 기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들이 있으니까 코디네이트에 대한 기여를 적으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코디네이트에 대한 기여는 QBI를 한번 미분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다시 적으면 얘가 모멘텀이잖아요. 얘가 모멘텀으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지울게요. 자, 저렇게 적고 나니까 뭔가 방정식 꼴이 생겼어요. 이제 라그랑지안이랑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렇죠? 해서 TB를 그냥 time이라고 적고 QB를 그냥 Q라고 한다면, 이제 적는다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죠. partial s, partial t. s의 time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는 그 다음에 p 곱하기 q 더 코디네이트 다 적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l이 될 테니까 l을 좌변에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이죠. 해서 우리가 찾은 액션의 방정식은 바로 이런 간단한 폼이 되죠. 그렇죠? 얘가 바로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안다면 in principle 액션을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제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그럼 포텐셜은 V고 써보면 이제 해밀토니안 대신에 프리 파티클 해밀토니안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partial s, partial t, 그 다음에 h는 2n분의 p 제곱 더하기 v인데 p가 바로 액션의 코디네이트 디리버티브니까 2n분의 partial s, partial x 제곱,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텀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바로 이제 싱글 프리 파티클에 대한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죠. 보면 뭐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WKB approximation에서 얻은 슈레딩 이퀘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꼴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개념적으로 도대체 이 액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지울게요.
자, 간단히 타임 디펜던트가 아니라 타임 인디펜던트 문제를 보자고요.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때 액션은 어떤 식으로 써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라면 이게 바로 적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액션은 뭐 코디네이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액션은 해밀토니안,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은 그냥 타임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해밀토니안 곱하기 타임 텀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해밀토니안 곱하기 타임이겠죠. 근데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은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곱하기 타임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적분 상수는 타임에는 의존을 안 할 테고 남아있는 아규먼트인 코디네이트에 의존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펑션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거를 해밀턴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죠. 또는 모베리티 액션, 그렇게 고전역하게 부르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제 W라는 그 성질이 바로 액션, W라는 펑션의 성질이 그 이 액션을 액션의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프리파티클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물론 포텐셜은 있고요. 3차원에서 프리파티클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그레디언트 오브 S가 주는 게 바로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W에만 그레디언트가 걸릴 거고, 그렇죠? 프리파티클이니까 그 모멘텀은 되게 간단히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이 해밀턴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모멘텀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타임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액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나가기 앞서 만약에 1D에서 그러면은 이건 3차원에 대한 거고, 1D에서 W를 간단히 쓴다면 이걸 코디네이트에서 적분을 하면 될 테니까 그냥 P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S의 XT는 P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W 그 다음, 물론 여기 이제 또 이니셜 포인트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ET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록 써놓고 보니까 마치 뭘 연상을 시키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e2d i kx omega t. 그렇죠? 이렇게 적었었죠? 웨이브 이퀘이션은 비슷하네요. 얘나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더 잘 볼 수 있느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제 포텐셜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어트랙티브 포텐 2차원에서의 어트랙티브 포텐셜을 하나 생각을 하고 파티클의 트라젝토리가 어떻게 되나 그걸 따짐으로써 이제 이 W라는 펑션이 어떻게 W는 시간 디펜던스가 없고 그 W라는 펑션의 그 컨스턴트 라인이 즉 이 키 W 라인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 포텐셜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최소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키 포텐셜 라인이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여기서 파티클이 꽤 멀리 떨어진 이 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파티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그렇죠? 이때가 이제 시간이 0일 때고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퍼게이트를 할 텐데 파티클들이 테스트 파티클을 각 위치에 놓아본 거죠. 이 포텐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파티클 모두 포텐셜 그 뭐 다 그 모멘텀 같은 게 같을 테고 모멘텀이 없을 테고 그렇죠? 따라서 이 라인에서는 W 펑션이 어떤 W0라는 값을 갖게 될 거예요. W not. 그래서 이 포텐셜부터 멀리 떨어진 데에서는 이런 일자로서 이 키 W 펑션의 그 서피스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진행을 할 때 과연 이 W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라인이. 자 일단 파티클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포텐셜 중심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은 확 휠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얘도 가다가 이렇게 가버릴 거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너무 꺾이네. 좀 덜 꺾이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초기 모멘텀이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덜 꺾이게 될 거고요. 얘도 덜 꺾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라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이 W가 DW만큼 늘었을 때 과연 이 코디네이트가 얼마나 이동을 하나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스몰 S예요. 이때 저 디스턴스 스몰 S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근데 DS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DW만큼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그 공간적인 변화율을 알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공간적 변화율을 알면 그걸 나눠주면 그 공간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거리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공간적 변화율을 나눠주면 되죠.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죠. 그렇죠? 네, 쓰고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는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멘텀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이 ds, 즉 w가 컨스턴트만큼 변할 때 ds는 모멘텀에 반비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멘텀이 크면, 속도가 빠르면 ds는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 위치를 벗어나면, 이제 포텐셜 가까이 가면 파티클의 그 라인이랑 같은 시간에서 파티클의 라인이랑 w 라인은 서로 달라져요. 왜냐면 얘는 모멘텀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새로 그리면 빨간색을 가지고 조금 더 가면 뭐 이렇게 될 테고요. 왜냐면 이쪽이 속도가 빠를 테니까
느리게 변하겠죠. 그렇죠? 이게 W 제로 플러스 델타 되는 라인이겠죠. 혹시 EQW 라인이에요. 그렇죠? 더 가까이 가면, 만약에 여기 간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는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렇죠? 마치 물결파 같네요. 그렇죠? 뭔가 웨이브의 의미가 그림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액션이 컨스탄트인 그런 플레인의 모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웨이브에서 페이스 벨로시티를 주게 될 거예요. 왜 페이스 벨로시티를 주게 되냐? 아까 지웠는데, 우리가 웨이브를 적을 때 E2D IKX 이렇게 적었었죠? 그렇죠? 똑같이 적어보자고요. 이 라인의 생김새를. 그러면 얘는 이제 이 EQW 라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E2D I PX W 라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E2D IS X, T죠. 그죠? 얘가 W, X고요. 그렇죠? 요 라인이, 그러니까 이 페이즈가 컨스턴트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는 의미하는 바는 뭐 웨이브가 마루가 있고 골이 있을 텐데 그 마루를 따라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페이즈가 고정이라는 거는 우리 웨이브에서 어느 한 지점에 있어 그대로 있다는 거니까, 이게 진행을 할 거면 그 골을 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즉 웨이브 프론트에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패킷이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패킷은 다른 쉐입을 갖죠. 그럼 웨이브들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S가 컨스탄트인 그런 점을 추적을 하면 이 웨이브의 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이 값이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과연 어떠한 속도로 일어나는가. S가 컨스턴트란 말은 DS가 없으니까, DS가 없으니까, 그렇죠? DW가 EDT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W를 EDT로 바꾸고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phase velocity하고 아주 대응되는 그런 양이죠. 그쵸? 그래서 이 S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 classical action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마치 기하광학, geometric optics 또는 ray optics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파티클의 트라젝토리가 마치 어떤 광선 같은 거고, 이걸 웨이브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웨이브가 어떻게 프로퍼게이트를 해 나가는지 따져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한 미케닉스에도 그 웨이브의 피직스하고 대응되는 그런 컨셉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슈뢰딩거 이퀘이션이 나온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연결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우리의 액션이 어떤 웨이브로 파티클의 운동을 기술한다면 그거의 페이즈 팩터가 될 거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해서 이제는 그 wave 펑션의 의미를 좀 더 따져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해밀턴 자코비 디어리로부터 얻은 게 정리를 하자면 이 액션이 마치 페이스 팩터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E2D IS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 웨이브를 퀀텀 메케닉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이런 식으로 싱글 페이스 팩터로 놔서 적은 건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그게 바로 WKB 어프락시메이션이었죠. 그렇죠? 자, 아까 이미 WKB 어프락시메이션하고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하고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확실히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놔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밀턴 자코비 테어리를 이제 쓰면 얘는 타임 인디펜던트고 에너지가 컨절브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쓴다면 해밀턴 자코비 테어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텀인 S를 타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쓴 형식을 도입을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나올 테고 저걸 지우고 써야겠다. 지우고 쓰죠.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그대로 갖고 왔죠. 이렇게 되고 이제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을 적어보면 이 액션을 타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이 될 텐데 해밀토니안이 2m분의 p제곱이니까 2m의 partial s partial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이 나오죠. 그렇죠? 해서 넘기고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 2m 2 빼기 v 그런 여기는 x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 저쪽으로 넘기면 그렇죠? 여기다가 플랑크 컨스턴트를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적은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에서는 플랑크 컨스턴트가 안 나왔는데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는 엄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플랑크 컨스턴트를 이렇게 붙여보죠. H제곱. 여기 붙였으니까 여기 나누고. 그죠? 나누니까 완전히 WKB 어프락시메이션 꼴이네. 그죠? 해서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은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주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버전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H를 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는 자 해서 얘를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까지는 완전히 클래식한 미케닉스였어요. 여기 WKB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거 억지로 만든 거고 이퀘이션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 이 웨이브를 한번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정말. 그렇죠? 이 페이지 팩터는 이미지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밀턴 자코비 티어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페이지 팩터가 이 페이지가 대략 클래시컬 액션과 유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클래시컬 액션을 넣으면 말이 되니까 H는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에서 항상 붙여주는 그런 양재지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넣어보자고요. 자, 이 친구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넣으면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우리가 했던 그 작업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 되려면 아주 비슷한데 얘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얘가 없으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냥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 그렇죠? 우리가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논의를 하기를 이게 없어질 조건은 뭐였죠? 얘가 훨씬 저거보다 크면 되죠? 요거였죠? 그렇죠? 어쨌든 WKB approximation의 조건에서는 이 텀이 없어지고 바로 나머지는 이제 해밀턴 자코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에 뭔가 붙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해서 일단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저렇게 생겼을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퀀텀 코렉션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정리를 하면 웨이브 펑션이 이제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h가 플랑크 컨스턴트가 0으로 갈 때 이 텀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플랑크 컨스턴트가 0으로 가는 리밋이 클래시컬 리밋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h는 이제 고정이고 이제 그 비슷한 효과를 주려면 이제 WKB approximation에서 고려하는 그 슬로우리 베어링 포텐셜이나 아니면은 로컬 그 듀벌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굉장히 짧은 그런 리밋을 생각하면 되죠. 그게 바로 이것과 비슷한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퀀텀 코렉션을 생각을 하면 이 페이지 팩터를 플랑크 콘스턴트의 오더를 가지고 파워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로이스트 오더는 클래시컬 액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H가 빵으로 갈 때, 이거 없어지고, 해밀턴 작법이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first order correction이 하나 생기겠죠. 그걸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higher order term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higher order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 여기서, 이 프랑크 콘스탄트의 제로승, 즉, 프랑크 콘스탄트가 안 붙는 것만 모아 봅시다. 네, 이 세타 펑션을 이런 식으로 놓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콘스탄트가 전혀 안 붙는 애들만 모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당연히 이것만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 다시 리커버가 될 거고요. 이제 코렉션이 뭐냐? 그러면 코렉션이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제 그 하이 오더에서 나오게 될 텐데. 자, 프랑크 콘스탄트의 리니어 오더에서 그 코에피션트들 모아 보면 그 코에피션트도 다 슈뢰링거 이퀘이션이 만족을 하려면 0이 돼야 될 테니까. 모아보면 얘는 약간 복잡하게 써지는데 모아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S하고 S1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S를 알고 있다면 이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으로부터 액션을 구했다면 여기 집어넣어서 in principle S1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 아니고 의미만 한번 따져볼 겁니다. S1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어도 이 이퀘이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S1을 웨이브 펑션 꼴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이 하이 오더는 자르고 AC 오더까지만 이 안자스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퀀텀 코렉션을 고려한 세마이 클래시컬 이제 세마의 의미가 생기죠. 세마이 클래시컬 웨이브 펑션을 써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세마이 클래시컬 웨이브 펑션은 이제 이 S1 때문에 앞에 H바 나누기 I가 있으니까 이제 그 exponential I something 앞에 팩터로 또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팩터를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exponential 액션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웨이브 펑션 꼴이네요. 이 뒤쪽은 이제 놈에 상관은 안할 테고 이게 바로 적분을 하면 놈을 주겠죠. 1.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probability density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서 이것과 S1의 관계를 똑바로 적으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의미는 probability density고요. particle를 x 근방에서 찾을 그런 probability density죠. 그죠? 그래서 이 linear h바의 linear order equation을 본다는 거는 이 probability density의 equation을 본다는 의미랑 똑같죠. 그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코렉션을 고려를 하는 거는 probability라는 그 개념을 퀀텀 미케닉스에 가져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는 purely 퀀텀 미케닉스 컨셉이죠.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는 아예 없었고, 이제 퀀텀 메커니스를 고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리니어 오더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니어 오더 이퀘이션을 이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S1 대신에 로우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정리를 하면 일단 앞에 이게 나올 거고요. partial S1, partial T가 이렇게 바뀌겠죠. exponential factor는 나중에 다 없애줄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랑 유사해요. 이게 모멘텀이고, m 나누기 p는, p 나누기 m은 벨로시티죠. 벨로시티 곱하기 덴시티는 커런트잖아요. 그렇죠? 퀀텀 메카니컬 커런트 덴시티를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직접 만들어낸 이 커런트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써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얘를 우리의 안 자체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S1까지 잘라서 웨이브 펑션 안자치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하여서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의 리니어 오더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이 뜻하는 거는 결국 파셜 T 더하기, 이걸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다이버전스가 될 거고, 커런트 덴시티가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S1이 주는 그 컨트리뷰션이죠. 얘는 당연히 맞아야 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고요. 그렇죠?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등장한다는 의미는 이 파티클이 아니라 이 프로버빌리티 플럭스가 만족을 해야 되는 이퀘이션이니까 보존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다 합해보면 이게 새로 생기지도 않을 거고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적분하면 1이 돼야 될 거고 하는 게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정 닫힌 공간을 잡았을 때 이제 커런트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덴시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당연히도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슈뢰딩거 이퀘이션과 클래식한 메커니크스가 관계가 없지 않고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클래식한 메커니크스 사이드에서는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 있었고, 퀀텀 메커니크스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클래시컬 퀀텀 또는 퀀텀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거죠. 플랑크 컨스턴트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WKB approximation에서 봤듯이 short wavelength가 되거나 그런 regime으로 가거나
또는 slowly bearing potential을 고려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생각보다 자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과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었고, 개념적으로는 얘는 파티클이고 얘는 웨이브인데, 기본적으로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파티클이고 웨이브인데, 이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이 다루는 액션을 분석을 해보니까 마치 웨이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또는 레이. 즉, 파티클의 트라젝토리를 레이처럼 생각을 함으로써 EQ W 라인 또는 이 S가 의미하는 그 웨이브 프론트가 어떻게 진행할지 보면 마치 이게 웨이브가 진행하는 것처럼 기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슈뢰딩거 이퀘이션과 이제 코레스폰던스가 생기죠.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파티클 웨이브 듀얼리티가 개념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던 거는 그 타임 이볼루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하는 방법을 두 개 알아봤어요. 하나는 하이젠버그 픽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슈뢰딩거 픽처였고,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떻게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코레스폰던스를 가지는지 그걸 살펴봤어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꽤나 오비어스했고, 왜냐하면 이퀘이션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퀘이션은 모션이죠. 그렇죠? 슈뢰딩거 이퀘이션 자체는 굉장히 다른 모양인데, 그렇죠? 슈뢰딩거 이퀘이션은 리니어고, 보통 클래시컬 이퀘이션은 모션은 리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해밀턴 자코비 theory하고 클래시컬 리밋을 정의를 해서 잘 맞춰보면 슈뢰딩 이퀘이션이 만들어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도 해밀턴 자코비에서의 우리 액션을 지오메트리컬 옵틱스에서 나오는 그런 페이즈로, 웨이브의 페이즈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슈뢰딩거 이퀘이션이 뜻하는 그런 웨이브 이퀘이션과도 개념적으로 굉장히 대응 관계가 있는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르게 또 퀀텀 미케닉스의 그 다이나믹스를, 퀀텀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